네, 오늘의 시그널은 유한 양행입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은 유한인데 성장성은 무한인 것 같아요. 자, 렉나자가 레이저 티닙이 물질명이고 제품명이 렉나자죠. 우리나라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이제 글로벌을 노리고 있죠. 네. 렉나자가 작년 1월에 식약처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차 치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영어로 EGFR이에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생긴 환자들 중에서 EGFR TKI라는 제재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다시 2차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 2차 돌연변이의 이름이 T790M이에요. 그러니까 1차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내성이 생겨서 2차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2차 치료제인 거예요. 1차 치료는 안 돼요. 1차 돌연변이에 렉나자를 적용 못해요, 지금. 그리고 레이저 티닙, 이거 그냥 렉나자라고 하죠. 렉나자 단독 임상 3상 결과를 어제 직접 발표하셨죠. 연세대 그 종양내과 교수님. 레이저 301입니다, 이름이. 레이저 301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시아인이 258명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인이 258명, 비아시아인이 135명이니 아시아인이 두 배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재 1차 치료제인 이레사, 자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2차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화학 독성 화학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표적 항암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제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제는 항암제 전체 분류에서 보면은 2차 치료제예요. 근데 2차 치료제 표적 항암 치료제 안에서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눠지겠죠. 거기서 1세대에 해당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옛날에 만든 이레사라는 겁니다. 그게 이레사, 타세바, 지오트립 이렇게 건너서 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타그리소랑 지금 유한양에서 나온 렉나자 이 두 개가 2차 표적항암 치료제 중에서 3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세대, 2차 표적항암 치료제 중에서 1세대인 이레사랑 비교한 이 지금 임상이 레이저 301입니다. 여기서 현재 1차 치료제인 이레사 투여 대비해서 렉나자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한 겁니다. 유효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유효성에는 두 가지 큰 어떤 이 저기가 있는데 근거가 있는데 1차 평가 변수로는 무진행 생존 기간 보통 PFS 이걸 따져요. 렉나자 투여군은 20.6개월.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살아남은 기간이 20.6개월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이레사 이 2차 표적 항암제 치료제 중에서 1세대인 이레사는 9.7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존되는 기간이 두 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유효성 2차 평가 변수,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ORR, 렉나자는 76%가 나와서 그러니까 100명을 대상으로 투여를 했더니 76명한테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레사 투여군하고 거의 유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성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유사한데 무진행 생존기간이 더욱더 길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반응 지속기간, DOR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이 지속되는 거. 아까 반응률이 76이니까 100명 중에 76명한테 효과가 있는데 그 76명 중에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되느냐. 렉나자는 19.4개월이 지속됐고요. 이레사는 8.3개월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1세대인 이 지금 이레사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지금 결과치가 나왔고요. 안정성 부분. 그럼 저렇게 유효성이 있더라도 안정성이 독성이 심하거나 사람이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중대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더 이상 투여 못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5%가 나왔어요. 둘 다. 이레사든 렉나자든 둘 다 5%가 나왔고 그리고 이 5% 중에서도 대부분은 감각 이상이 40% 정도, 발진이 36%, 가려움증이 26% 정도 그냥 경증이에요. 경증이고 아주 심한 이상 반응은 2.5%, 1%로 아주 낮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렉나자는 바로 이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통해서 내년 1분기에 1차 치료제로 국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1차 치료를 하려는 것은 아까 EGFR 처음에 돌연변이가 1차로 나타났을 때 1차 치료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년에 허가를 받으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표적 항암 치료제를 완전히 씹어먹고 있는 회사가 누굽니까? 아까 이 회사를 만들었던 바로 또 그 회사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예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1차, 2차 치료제로 다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 있는 건 2차만 되고 있어요. 2차 치료제로. 아까 돌연변이가 T70M 돌연변이가 또 일어난 환자들 대상으로만 급여가 돼요. 1차 치료제는 급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한 달 약값이 800만 원이에요. 네. 1년이면 9,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 쓰고 싶어도 타그리소를 못 쓰는 거예요. 너무 근데, 비싸네요. 네. 근데 식약처에서 이거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뭐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그럼 식약처가 건강보험 급여를 해주면은 그 비싼 약값을 우리나라 돈 세금으로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보험 열심히 내시잖아요. 그런 재정의 문제도 있는데 이 지금 근거의 문제도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아시아인에 주목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레이저 301 리스터디에서 아시아인이 지금 250명이 넘게 지금 평가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식약처 입장에서 아니 물론 유한양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거라고 예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예뻐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타그리소 1차 급여를 안 해주는 이유 근거의 문제가 여기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차 치료제로 내년에 허가를 받고 만약에 급여까지 돼버린다. 그러면 1차 치료제에서 타그리소를 쓰고 싶은 폐암 환우들 분들도 이 당연히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타그리소랑 맞짱을 떠서 한 지금 임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로 유추해볼 수는 있죠. 타그리소가 2018년에 플라우라 3상 임상, 이것도 이름이 틀려요. 여기서 FDA 1차 치료를 받았을 때 아까 전에 무진행 생존 기간이 18.9개월이 나왔거든요. 지금 렉라자 아까 몇 개월 나왔습니까? 20개월 나왔죠.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EGFR 변이가 나오는 사람은 아시아인은 55%가량 돼요, 최대. 그러니까 아시아인, 특히 여성들, 여성분들, 그리고 담배를 안 피는 여성이에요. 폐암이 담배를 안 피는 여성인데 아시아인에게는 변이가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인에 대한 근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아시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근거가 나왔고 아까 전에 지금 이 전체는 18.9개월인데 타그리소가 아시아인으로 몰면은 그게 16.5개월로 낮아져요. 네. 2개월이. 그러면은 여기서 4개월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렉라자랑. 그런데 이거를 들이밀 수가 있죠. 아시아인에서 타그리소를 비교해봐라. 우리가 4개월 더 살아남았다. 이거거든요. 이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치료제로 처방이 확대되면 국내에서만 연간 1,000억 매출이 가능하다. 지금 타그리소랑 같이 경쟁하는 렉라자가 나왔는데 2차 치료제로 처방이 되고 있잖아요. 올해 3분기에 누적 매출이 약 200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1차 치료제로 되고 만약 급여까지 통과가 된다. 그러면 5배 정도 이상 국내에서 네. 매출이 가능하다. 정말 성장성이 무한한 지금 렉라자가 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20개월 선을 드디어 돌파를 시켰습니다. 네. 오랫동안 2년 동안 행보를 했었고 그리고 연봉으로 보면은 2년 동안 사실 아주 안정적으로 쉬고 있어요. 이런 기업 우리나라에서 5개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상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약에서 믿는 건 유한양행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20개월 선을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7만 원대를 향해서 다시 진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한양행 신약의 효과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